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쓰던 모든 계정은 부모님이 볼 수 있게 되는 걸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먼저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용자 동의가 없다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그래서 정보 제공에 동의 없이 죽게 된다면 아무리 유족이라도 계정에 로그인할 수는 없는 거지. 대표적으로 카카오도 계정 삭제만 요청 가능하고 카톡 기록 같은 정보를 받아올 수는 없어. 그럼 1년간 접속이 안 되면 휴면 계정이 되고 4년이 되면 데이터가 삭제되면서 영영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추모하며 기억하고 싶다면 가족의 추모 프로필로 전환 요청할 수 있거든. 그럼 카톡방에서 땡땡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습니다. 같은 메시지와 함께 나가져 버리고 이후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프로필이 유지돼. 인스타도 기념 계정을 만들어서 게시글과 댓글을 유지할 수 있고 고인을 추모하며 라는 문구가 추가되지. 마찬가지로 누구도 고인의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어. 근데 구글은 이런 SNS와 달리 데이터 보관소 역할도 하잖아.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요청을 한다면 구글 드라이브, 메일, 사진, 유튜브에 있는 계정 데이터가 제공된다더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적절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상황에서 신중히 결정된대. 하지만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비번까지는 알 수 없어서 사망자의 아이디로 무언가의 행동은 할 수 없어. 부모님에게 차라리 나은